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그리움이 4월의 이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세월의 궂은비 찬란을 담아주시며 끊임없는 헌신과 노고의 길을 이어가시고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꽃피는 봄날만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 태양과도 같은 따사로운 어버이 사랑으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평생 쉼없이 농장길, 포존길을 이어가신 어버이 수령님의 분열의 자욱자욱을 우리 인민은 절절한 그리움 속에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입니다. 농민은 노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부분이며, 농업은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농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피어린 항일의 나날 친히 작성하신 저국광복회 10대 강령에도 토지 문제 해결을 역사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계적 숭망을 풀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해방 후 민주개혁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찬바람 부는 소액기술계에 배진 마을과 이름 없는 농촌의 수수한 처가집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신 오버 수령님의 심혈과 러고 속에서 토지개혁 수행의 원칙과 방도들이 확정되었고, 마침내 토지개혁의 역사적 위협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해방의 봄, 토지개혁의 새 봄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농촌들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며 언제나 평범한 농민들 속에 계셨습니다. 저택시험 포존에서 농작물을 손수 가꾸신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씨뿌리기와 모내기, 품종 배치가 걱정되시어 머나먼 길을 달리시던 우리 수령님. 이렇게 어버이 수령님 한평생 고르신 현지지도 기루에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고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대제에는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으로 대개하시려 크나큰 러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오보의 수령님의 헌신의 세계가 역력히 오려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 농촌 대제와 주체 농법을 창시하던 나날을 감회 깊이 회고하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는 농사를 직접 틀어지고 주도하면서 농사를 추켜 세우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농민들 속에 들어가 늙은이도 만나고 젊은 사람들도 만나 어떤 날에는 반나절, 또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담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 귀중한 농사 경험을 많이 얻게 되었다고. 농민들로부터 농사 경험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험하여 보면서 과학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궁지 높은 추억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백미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며 궂은 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어 걷고 고르신 어버이 수령님의 영도의 자업은 우리 조국의 농장벌 그 어느 포전이나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관을 마치고 보니까 이 땅에 내리는 새벽 이슬을 제일 먼저 맞았으며 농장벌을 찾고 찾으신 오버의 수령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해방의 기쁨 안고 맞이한 토지개혁의 그 나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우리 수령님께서는 근 50년 세월 늘 농장벌에 계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마지막 현지 지도도 바로 농장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용도자가 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그처럼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는 세상에 또 없습니다. 모든 논밭들의 지력을 높여서 알곡 생산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그 자신에게 큰 기쁨으로 된다고 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계시를 우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우리는 오늘도 잊지 못합니다. 올해의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모든 농군 맹원들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다수하게 손가락 빛내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할 정말 그런 마음을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품들여 가꾸어 주신 사회주의 대지는 오늘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손길 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만복의 도전으로 더더욱 젊어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주신 격려하는 총미소동지. 알곡생산 목표 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지금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은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든 농장골마다의 충성과 보답의 알찬 열매를 주렁지고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리없게 행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조난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당이 제시한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서 힘차게 떨쳐나선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후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내며 기적의 촌리마 시대를 안아왔던 전세대 노동계급의 투쟁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으로 5기년 계획 완수의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 하는 용성의 노동계급들은 지금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이후 대상설비도 확신 속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1.4분기 계획도 확고하게 넘쳐 수행하고 특히 안주펌프 공장에서는 최고 생산 연도보다 1.4배 높아진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을 따라 세우기 위해서 이군들도 분발해서 지금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소가 맡고 있는 대상설비 생산 과제가 지난해에 비해 볼 때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소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과학기술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연소모에 의한 주조공정이 확립돼서 소재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가공공정에서는 새로운 지구 장비가 도입돼서 지난 시기에 비해 가공시간을 절반이나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재 보장 문제, 설비 가동률 높이는 문제에 중심을 두고 생산 조직을 진행해서 1.4분기 민경제 계획을 2월 말까지 지표별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올 생산 계획이 작성될 때 자재는 벌써 그 다음 달 확보 조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 이 모든 자재들이 필요한 양만큼 매 공정들마다 정확히 투입되는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연일 1일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건재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생산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구장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1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계적은 세멘트 생산의 주원료인데 보시다시피 우리 공장에서는 올해 세멘트 계획증에 필요한 소계적을 충분히 마련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해서 농촌 산림지 건설장에 보내주겠습니다. 높아진 계획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 사업을 따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료 가공 공정 중소라고 설비 개조와 공정 개조도 실현하고 높아진 계획에 맞는 원료 자재 보상 조건을 치밀하게 이거 따져보고 생산에 앞서서 선행시켜서 보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치밀하게 이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이
여러 단위들에서 집짐승들의 생육 단계와 계절적 특성에 맞게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격리위원회 수의방역소에서는 집짐승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수의약품 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 봄철에는 대기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고 세균과 해로운 곤충들이 많이 번식하므로 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의방역원들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병이 발생한 다음 치료하는 치료약보다 미온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약 생산에 순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토끼와 염소 질병들에서 온 예방약과 그 다음에 40여 종의 예방약들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시 안에 모든 단위들에 공급해가지고 수의방역 대책을 더 엄격히 세우려고 합니다. 강남군 마정농장에서도 수의방역 체계를 바로 세워 집짐승들의 폐사율을 낮추고 축산물 생산을 누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집짐승들의 특성에 맞게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없애고 있습니다.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집짐승들의 용량관리에 힘을 넣고 있는 류포구역 소신남새농장입니다. 계절이 바뀐 것만큼 모든 집짐승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매 개체별의 특성에 맞게 용량상태를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알곡소비량을 60% 줄이고 중체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설물로 육질 고름을 만들어서 지력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덜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1950년대 전승세대의 영적 투쟁 정신과 투쟁 기풍을 청년 학생들 속에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전쟁노병 방회숙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 전쟁노병은 새 세대들이 1950년대의 조국 결사 수호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반제판미 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대립이어 빌려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홀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전쟁노병 한동환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 전쟁노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조국 방위자들이 피로써 창조한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계승해서 청춘의 슬기와 억센 힘으로 주체조선의 전홍을 힘있게 과시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승세대의 독시어린 공화국기를 전쟁노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철도성 안의 청년동맹원들은 전승세대가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조국보위 성전에서 청춘을 가볍게 빛낼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선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전쟁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 전쟁노병 정병기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용용한 조선인민군 파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공화국기를 굳건히 지켜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조국보위 정신으로 일관된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감염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가기한 유형의 오미크론 아형들의 확산으로 해서 재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건 전문가들은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든 재감염되는 경우 1차 감염 때에 비해 사망률은 2배 이상, 중증률은 3배 이상 높으며 이러한 재감염 위험은 왁진 접종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재감염자들 속에서 중증화일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자료가 발표돼서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재감염자들 속에서 각종 호흡기 질병과 심장혈관계통 질병을 앓을 확률은 3배 이상, 신경계통 질병을 앓을 확률은 60% 이상 높으며 이와 같은 합병증은 재감염된 때로부터 한 달 안에 뚜렷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인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며 특히 코안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재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서 코안을 보호하고 코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재감염을 막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깜차트카의 아바친만에서 3일 리히터 척도로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페트로 파블롭스크 깜차츠키로부터 44km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강한 지진으로 해서 건물들이 파괴되고 도로들이 끊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타피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발통목에 속하는 타피르는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발통 전목이류 가운데서 가장 원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브라질 타피르, 말라이 타피르 등 네 종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이 나라에서는 브라질 타피르가 대량 서식했지만 서식지 감소로 1910년에 거의 절멸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동물보호학자들은 국제적인 보호동물인 타피르를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그 마리수를 16마리로 늘구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